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뜨거운 여름날 그늘 한 자락이 무더위를 식혀주죠. 당신을 위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 복잡한 날 잠시 쉬었다 가시겠어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 법률 혼자서 해결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의 가정주부입니다. 한때 저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행복했던 일상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믿었던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저 또한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가고 따로 부부 상담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가출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저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몰라라 한 남편이 괘씸하기만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들었던 양육비 전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에 혼자서 아이를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목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로 포함이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될까요? 우리 대법원도 부모의 장영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네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한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러한 경우는 좀 흔치는 않겠고요. 네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 양육비 이제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범위도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 과거 양육비의 규모가 고액일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이를 모두 분업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장래 양육비의 산정과 동일한 기준이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그 이 지출이 이례적인지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 뭐 가령 치료비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하게 된 점도 고려합니다. 뭐 가령 자신의 자녀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자녀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 사연의 경우는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남편 뜻대로 이혼을 하고 싶진 않다. 이제 이혼을 거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사연자분같이 상대가 먼저 이혼 소송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통상 이혼 판결이 내려지긴 쉽지 않습니다. 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로 불리죠. 이 유책 배우자가 자신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된 것을 이유로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유책 배우자는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가 축출 이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하지만 예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은 가출해서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사연자분이 이제 이혼 안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조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분류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혼 안 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으로 네.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혼하고 적용되는 가사소송은 별개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연자분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제한이 될까요?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날로 3년 이내 청구할 네. 수 있고 이튿날로 10년 이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경우 그 남편이랑 이제 살림차린 여자분 상대로 상간녀 상대에 미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간 이후에 몇 년 동안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최근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의 남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죠. 유책 배우자로 불리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수 있다는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성현 변호사가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